이거 진짜 감독님들이 집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재밌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고 있는 공방 사장님의 공방에 왔습니다. 원래 회사 같이 다니던 친구였는데 퇴사하고 서포팅 공방을 차렸어요. 아, 일단 그 후추 가방부터 만들어야지. 후추 가방? 어. 아, 후추 완성된 거 보여줄게. 제가 저번에 여기 터프팅 그냥 한번 체험하러 왔다가, 아, 여기다가 고객명 우디, 여기다가 어떤 모양의 러그를 만들 건지를 한번 스케치해주세요. 뭔가 이렇게 상체만 올리고 있거든? 통나무? 통나무도 귀엽겠다. 일단 때가 안 차니까. 선생님은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천을 자르고 있다. 선생님 발이 바나나빵 같이 생겼다. 오! 어머! 왜요? 불이 나갔어요? 불이 나갔는데 그냥 하게 아니 불을 끄다가 불이 나가면 어떡해요? 아니, 되게 건방진 포즈로 그려야 되네 이렇게. 보통 그 자세로 안 그렸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찔러가지고 면적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펀치니들 하면은 이거를 앞면으로 많이 쓰거든. 근데 우리는 이거를 터프팅 효과로 쓸 거니까 뒷면에 고리를 잘라가지고 컵건처럼 만들어 줄 거예요. 복슬복슬하게. 자, 도전! 잔디 깎듯이 높이를 맞춰주면 돼? 응. 아, 근데 이거 조금 해서 감자님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어. 그림 그리는 것보다 난이도 어려운 것 같은데? 아, 그림보다는 어려운데. 고양이를 미용하고 있습니다. 짜잔. 여기다가 이거를 딱 붙이면 됩니다. 이걸 진짜 감독님들이 집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좋아할 것 같아. 일단 완성만 하나요? 이게 25cm더라고. 저렴하게 가지고 온다고 해도 한 20만원대는 되니까 그거를 일반 집에서 준비하기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요 친구로도 충분히 이렇게 찌를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소파에서 TV 보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찌르면 되지. 여기다가 자수해서 벽걸이로 이 통째로 거는 거는 있는데 가방을 만드는 건 없을까? 실용적인 게 좋은 것 같아. 컨테이너로 거울 만들기 5만원이야? 우리 5만원보다 싸야 돼. 감자님도 무조건 싸야 돼. 이거를 회사 기부를 하자. 좋습니다. 만들어서 감자님들 동물을 제가 그리고 여기 수지 사장님이 티를 준비를 해서 티를 만들어서 감자님들이랑 같이 만들고 수익금 중에 일부를 기부를 합시다. 그렇습니다. 이래라저래라 이제 실감다가 조금만 저희 그 포장값만 남기고 나머지 기부를 하겠습니다. 좋았어. 좋아 좋아. 아,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어떤 일본인이 하의를 벗고 이렇게 앞에 구슬을 추를 이렇게 흔들어 추에 맞춰서 이렇게 춤춰 이렇게. 아, 솔직히 흰색은 까만색깔 테두리만 그려놔. 솔직히 촉 이거 어딨어? 펜촉? 네. 집에 있어? 그는 저 가장자리랑 중간 사이 이렇게 박으면 되더라. 요거를 만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요거를 감자님들도 집에서 할 수 있게 이거 키트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지금 이 수지 사장님이랑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수지님이 걱정하는 게 지금 뭐야? 올이 풀린다는 거는 지금 요 마감하는 방법에서 지금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최대한 쉽게 만들어야 돼가지고. 오셨습니까? 왔습니다. 야! 종이컵도 이런 거 쓰니까 돈이 없지. 아니 엄마가 사다준 거야. 근데 고슴도치 외에 생각지도 못한 동물이 등장하지 않겠지? 왜냐면 있으면 새? 이 정도? 아, 그냥 그거는 따로 챙겨주면 될 것 같아. 이제 콜라 먹을 것 같아. 콜라도 나 이거 너무 잘 아는 거 같아. 처음부터 봐보신 감자님들은 아시겠지만 몹시 건강해진 거랍니다. 이 정도가? 불닭볶음면도 끊었어? 응. 오. 이때가 저랑 일할 때 불닭볶음면 일주일에 한 세네 번은 먹었거든요? 아니 떡볶이를 너무 많이 먹어요 요새.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몸의 60%는 떡볶이로 돼 있고 40%는 공차로 되어 있고 나머지 20%는
옛날에 먹던 초록매실이 남아있어? 어, 남아있어가지고 지금 120%의 사람이야. 그 디저트 상구에 겁나 큰 두루미컵 있거든? 두루미컵에 와? 어! 두루미컵에 와!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두루미컵이야 이거. 진짜로 두루미컵이었어요 이거. 먹고 화장실 각입니다. 이렇게 세 개 있고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는데 이게 색깔이 제일 맞지? 이거 색깔이 제일 맞긴 한데 여기도 갈색 들어가 있어.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귀엽긴 하네요. 네. 짜잔! 귀여운디? 아니다, 물 넣어봐. 이거 시계를 귀엽다. 뭘 넣는 거야 지금 가방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을 못했죠? 맞아요.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큰일 그렇습니다. 났습니다. 오늘은 누구죠?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선생님입니까? 아우 조심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잘라주면은 제가 일단 동물병원에 약 타러 가야 돼가지고 마무리를 하다면은 요 가방 만드는 키트를 부모님들이랑 같이 하려고 만들어 봤는데 반려동물 얼굴로 제가 도안을 다 하나하나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고 또 요거를 만들 수 있는 실이랑 부자재들 다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수익금에서 30%를 별댕댕이라는 개농장에서 구조된 아이들이 있는 보호소에다 기부를 할 예정이고 가방은 여러 가지 색으로 준비하긴 했는데 수량이 다 다르니까 토합하면서 구매할 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반려동물이랑 색깔이 너무 겹치는 가방을 선택하면은 나중에 아이들 얼굴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서 가방 색깔을 골라주세요. 우리 공방 사장님도 유기견 집 사셔가지고 여기 보호소 후원 달력도 있으시네요. 처음에만 어려워요. 이해를 하면은 엄청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감자님도 혼자 하시지 말고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보면서 같이 하고 혹시 일정이 안 맞아서 라이브를 못 보시는 감자님들은 만드는 방법 영상을 저 오야실 작가님이 만들어주실 거니까 그 영상도 보시면 되고 이게 너무 어려워서 진짜 못 알아듣겠다 하시면은 저희가 오픈 카톡을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거기 오셔가지고 저 선생님을 엄청 괴롭히세요. 완성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의 이름은 내 새끼 가방이라고 지었습니다. 실제로 들고 다니기도 너무 귀여워서 이거 나만 만들기 아까워서 감자님들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구매를 원하시는 감자님들은 댓글에다가 여기 제가 링크를 넣어놨어요.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저희가 하나씩 다 도안 그리고 실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기부뿐만 아니라 저 폴리 선생님 데리고 거기 개농장 보호소 가가지고 일 한번 거하게 시키려고요. 아니, 폴리 선생님한테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기부만 하는 줄 아는데 한번 데려가서 노동자로 열심히 쓰... 네, 저 이만 종료하겠습니다. 안녕.